안녕하세요. 오늘 작은 호의 뭐 이런 뜻인데 지금 뭐 전쟁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제일 큰 피부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의 사건이 무려 1,000명대 얘기하다가 지금 30만 명, 40만 명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그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도처에서 감기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우리가 극복을 하는데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그동안 교실의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교실이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느냐. 연세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40% 이상의 학생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을 하면 안 되겠는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모임과 또 목사님 설교를 비대면으로 듣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그렇게 듣는 예배를 우리 했었으니까 정말 교회에 가서 정말 할례한 성전에 듣는 또 교실에 가서 정말 친구들과 피부가 닿는 그러한 교실 문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교실에 갈 사람은 가고 또 멀리서 보는 사람은 멀리서 보는데 그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는 그런 수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저는 이 황야의 무법자 뭐 그런 거죠. 이 노래가 뭐 그런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던 건데 이제 코로나도 두렵지 않다. 우리가 그냥 강의하면 된다. 결국 교육은 학생들이 깨닫는 것이니까 선생님은 코칭을 하고 그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면 되니까 그냥 편리한 방법으로 하되 지금처럼 비대면 교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버틀넥 강의를 제작한다 콘텐츠를 만든다 양질의 그 비디오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또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는 SBS, KBS와 같이 정말 잘 정리돼서 편집해서 며칠 전부터 찍어서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수업을 이걸로 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실시간 수업.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일렉턴, 영어로 전자교탁입니다. 아일렉턴, 전자교탁을 이용하는 강의 시스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그냥 구글에 있는 거 하나를 제가 한 건데요. 이 파워포인트의 화면에서 뭐 다음 장에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파워포인트를 그리는데 지금 저는 제 앞에 이러한 그 화면, 즉 이 장면 안에 소위 그 제 앞에 이 아이 교탁입니다. 아이 렉턴. 세 개의 TV 모니터가 앞에 있습니다. 뭐 결선이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긴 하지만은 아일렉턴이 있고 그 액턴 밑에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 장비가 들어있어서 아일렉턴만 교실에 갖다 놓으면 한쪽에는 이 비대면 수업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화면이 비대면 수업입니다. 여기가 비대면 수업이 되고 또 한쪽엔 PPT가 있다. 대면 학생들은 PPT를 보고 비대면 학생들은 뭐 다른데 TV에다 놔도 되겠죠. 이제 그런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이해를 하시고 또 한쪽에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있어서 프로젝터는 그냥 다음 장 하면서 이렇게 여기 선생님이 이제 파워포인트 그리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에 이제 자막을 잠시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현재 이 강사 장면에 저 화면을 그대로 제가 한번 여기 화면을 놓고 이렇게 저를 키워보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실제 카메라입니다. 여기 제 카메라 스크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칠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칠판은 텔레비나 프로젝트에 저희 아이스트에 주는 센서만 다르면 됩니다. 센서를 달아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글씨를 썼어. 텍사스의 인구를 이렇게 나가는 글씨를 쓰는 실제 카메라하고 저 칼라가 이렇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선명하지가 조금 못한 것도 있지만 실제입니다. 물론 제 머리가 실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를 다림에 이번에 새로 만든 그 소위 배경 리무벌 기술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씩 그 약간 떨어지는 게 있죠. 이것은 줌보다 훨씬 더 빠르고 레스폰스가 빠른 새로운 다리미 알고리즘 한 것이고요. 똑같은 칠판이지만 이것은 스크린을 캡처해서 넣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일반 카메라를 할 수 없는 기능, 여기를 이렇게 풀스크린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화면 공유로 누르지 않아도 원터치로 이렇게 돼서 이쪽에서 다음 장을 넘기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선에 더블클릭만 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위 그 자막도 좀 멋있게 해볼까요? 이 장면이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드가 되면 자동으로 선생님을 크게 해주는 모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안에서 이제 대면 비대면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각 가상 전자 칠판의 PPT나 카메라를 낼 수 있는 소위 스위칭이 믹싱 스위칭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것이 원터치로 혼자서 작동자 없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 계속 이제 얘기를 그 오래 하더라도 그것이 또 때로는 그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제 방송국 여러분이 한번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 카메라를 유지하는 게 30초 간다, 잘 없습니다. 대략 10초, 15초면은 장면 전환해서 이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눈에서 비주얼 쇼크를 머리에 줘가지고 더 집중도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선생님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듣고 있고 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랜덤하게 변할 수 있게 해서 지루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파워포인트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가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시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모드에서 칠판에 선생님이 이제 그 렉터는 프로젝터에도 센서, 테레비나 이런 데도 센서를 줘서 그 칠판에 대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제가 이제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서 뭐 그림을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빨간색 펜을 해서 하면 이걸 쓰려고 가서 이렇게 하는 순간 주요 성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쓰는 순간 화면이 커져서 자동으로 집중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선생님이 칠판으로 가면 학생들이 칠판을 본다. 칠판을 집중해서 보는 거죠. 교실에서 학생이 칠판 보느냐 학생이 보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렇게 비대면 학생들은 선생님 제스처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언제 선생님을 보고 칠판을 볼지 모르는데 사실은 파워포인트는 그 우리가 인쇄물로 줄 수도 있고 자료를 보내주니까 다 있는데 선생님은 이 강의 때 교실에 와야만 보기 때문에 비디오의 선생님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다. 선생님 표정과 감정과 사랑이 있는 그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료를 이렇게 쓴다고 돌아서셔서 여기에 가시게 되면 이 화면에 우리가 이 선생님의 그림을 그리는 거나 내용을 갈 때 그 부분을 보는 집중할 때 자동으로 커지는 모드, 이것이 다리미 여러 가지 이제 기능 특허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허는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방식들을 잘 다큐멘테이션 해놓고 이제 4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해외 시장에 해외 그 코로나의 비대면 교육에 다림 한국의 기술로 이것을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강의실에서 장비 작동뿐만 아니라 수업하는 그 장소 안에 다림의 소위 전자교탁 또 다림의 전자칠판 안을 넣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원하는 수업을 더 멋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 방식으로 이 화면을 프로젝트에 보이는 파워포인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출력 화면을 보이는 방식이 하는 수업이 더 집중도가 있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황야에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